안녕하세요. 부담부증의 모든 것 임장환 세무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각 사례별 총 부담세액인데요. 우리 단순 증여했을 때, 그리고 매매했을 때, 그리고 부담부 증여했을 때 각각의 세금과 그리고 발생되는 취득세도 함께 고려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가정사항인데요. 네, 2주택자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채를 증여한다고 가정하고요. 그리고 그 증여하는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은 아니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취득가액은 2억이고요. 그리고 보증금 2억, 그리고 증여일 현재의 시가는 5억, 그리고 보유기간은 4년이 되겠죠. 자, 양도세 계산시 기타 필요경비는 없다고 가정하고요. 마지막으로 추가된 가정인데요. 국민주택 외라고 해서 85제곱미터 초과라고 가정하고 각각의 세금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증여세 계산부터 살펴보시면 저희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순 증여로서 5억을 증여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직계비속인 아들이기 때문에 5천만 원 공제되고 그리고 4억 5천을 기준으로 1억에 대해서는 10% 그리고 나머지 3억 5천에 대해선 20%의 세율을 적용하면 8천만 원 그리고 신고세액 공제 3%를 공제하고 납부하실 세액은 7,76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자, 이제 취득세도 계산할 건데요. 5억에 대한 취득세는 4%, 우리 국민주택 초과분이기 때문에 4%를 가정하면 2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총부담세액 살펴보시면 증여세 7,760만 원과 그리고 취득세 4%를 적용한 2천만 원을 합쳐서 총 부담할 세액은 저희는 9,760만 원으로 계산된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약에 매매했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자, 먼저 양도차익 3억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4년 보유한 거8% 공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 공제를 해주시면 2억 7,350만 원이 과세표준으로 계산되고 이때 적용할 세율은 3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8,453만 원과 지방세 845만 3천 원으로 계산이 되고요. 이때 이제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는 얼마일까라는 거 그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매도자인 경우에는 우리 9,298만 3천 원으로 총 납부할 양도세가 계산이 되네요. 자, 만약에 남에게 양도했다면 우린 취득세는 뭐랄까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취득하시는 분이 납부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하지만 만약에 매매가 아드님에게 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취득세도 함께 고려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때 취득세는 총 1.3%인 세율을 적용해서 650만 원이 납부할 취득세이다라고 해서 우리 총 납부할 세액은 한 900만 원 정도, 그 정도라고 예상이 되네요. 예. 마지막으로 부담부 증여 한번 살펴볼게요. 자, 부담부 증여는 증여 부분과 양도 부분을 구분해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로 계산이 되는데요. 증여세인 경우는 채무 2억을 차감한 3억을 기준으로 증여세 계산하면 3,880만 원. 그리고 양도세는 채무액인 2억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면 양도소득세가 2,286만 5천 원, 그리고 지방세가 228만 6,500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취득세까지 고려하게 되면은요. 일단은 부담부증여로 인해서 증여세와 양도세 합쳐보면 6,395만 1,500원으로 계산이 되고요. 자, 취득세는 3억에 대해선 4%를 적용받고요. 나머지 양도 부분에 대해서는 1.3%를 적용해서 계산하면 1,460만 원이라는 취득세가 계산이 된다. 그래서 총 부담할 세액이 7,850만 원으로서 증여했을 때보다 양도했을 때보다 부담부증여로 부담해야 될총 부담할 세액이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담부증여의 모든 것 임장환 세무사였습니다.